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빠삐! 오늘은 포토샵으로 3D 로고를 만들 겁니다. 비트맵이나 벡터 방식의 2D를 3D 오브젝트로 모델링해서 3차원 공간에 배치시킵니다. 머티리얼, 카메라, 라이트 세팅을 하고 리플렉션 효과를 더해서 끝내주는 3D 로고를 완성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로 만든 로고를 사용할게요. 도큐먼트 1280-720을 엽니다. 미리 제작된 로고를 가져와요. 로고의 크기를 조정하고요. 빠삐 로고는 글씨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화 필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필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각형들이 있는데요. 구멍을 내볼게요. 왼쪽 회색 도형과 세 개의 작은 사각형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을 냈어요. 오른쪽도 파란색 도형과 사각형들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프론트 맨 뒤로 보냅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포토샵에서 같은 크기의 도큐먼트 1280-720 RGB는 150을 만듭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번갈아 가면서 패스를 한 개씩 카피 페이스트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포토샵에서 컨트롤 V, 페이스트 옵션에서 픽셀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2D 로고로 바꿔줘요. 3D로 만들 오브젝트들을 각각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PA를 선택하고 카피, 포토샵에 페이스트, 옵션에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PA로 바꿔줍니다. PI를 선택하고 카피, 포토샵에서 페이스트, 옵션에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PI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이름을 수정합니다. 4개의 쉐입들의 위치를 2D 로고를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컬러도 맞춰줘요. 2D 로고에 눈을 끌게요. 3D로 만들어 볼까요? PA를 선택하고 3D, New 3D Extrusion from Selected Path. 3D가 됐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도 모두 3D로 만들어줍니다. 4개의 3D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서로 다른 3차원 공간에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4개를 모두 선택, 3D, Merge 3D Layers. 하나의 3차원 공간 안으로 모두 들어왔어요. 왼쪽 하단 Move 윈도우에서 Orbit, Pan, 달리 툴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카메라를 조금 돌려줍니다. Secondary View는 Front를 선택. 겹쳐져 있는 텍스트를 좀 앞으로 빼낼게요. 포토샵에서는 3D 오브젝트를 메쉬라고 불러요. 4개의 메쉬를 모두 선택하고 Y축 방향 위로 올려줍니다. 포토샵 3D에서는 섀도우가 수평면에 나타나요. 그래서 수평면 위쪽으로 3D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돼요. 세컨드리 뷰를 확인합니다. 그림자가 나왔네요. 렌더링을 걸어봐요. 렌더링 취소는 ESC. 여기 보시면 일종의 버그처럼 작은 글씨들이 겹쳐져 보이죠? 원인은 3D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머티리얼에 텍스처가 적용이 돼서 그래요. 해결 방법은 모든 베이스 텍스처를 지워줍니다. 필터 바이 머티리얼, 머티리얼 속성값만 필터링 돼요. 모두 선택. 베이스 컬러 옆에 리무브 텍스처. 레이어 패널에서 2D 로고를 다시 켭니다. 화이트에 5개 머티리얼을 모두 선택하고 베이스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줘요. 나머지 메쉬들도 베이스 컬러를 바꿔줍니다. 렌더링을 걸어보면 베이스 컬러가 제대로 적용됐어요. 렌더링 취소. 2D 로고 레이어를 끕니다. 필터 바이 홀 씬 클릭.
모델링을 시작할게요. 3D 익스트루전 기능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두께를 정의하는 익스트루전 뎁스. 두 번째는 3D 표면을 정의하는 캡 옵션입니다. PA, PI, 빠삐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익스트루전 뎁스는 일단 100 정도로 하고요. 쉐입 프리셋에서 베벨을 선택. 프리셋을 선택하면 뎁스 값이 변경이 되어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캡 옵션으로 갈게요. 사이드는 프론트를 선택합니다. 베벨 위스는 베벨의 두께를 말합니다. 스트로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베벨 앵글은 베벨의 높이를 말합니다. 플러스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45도. 인플레이트는 풍선에 바람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트 앵글은 높이를 말합니다. 플러스는 바깥쪽으로 부풀고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쪼그라들어요. 인플레이트 스트렌스는 부풀리려는 강도를 말합니다. 6%. 화이트 블루를 선택합니다. 뎁스는 70 정도 넣을게요.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쉐입 프리셋에서 인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캡으로 갈게요. 수치를 넣어줘요. 베벨 위스는 0%, 앵글은 45도, 인플레이트 앵글은 90도, 스트렌스는 2%.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위치와 옵션 값을 수정해요. 모든 옵션 값들은 더보기에 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화이트 오브젝트를 보시면 구멍이 뻥 나있죠? 이것을 좀 채워볼게요. 화이트를 선택,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화이트 필름으로 바꿔줍니다. 프로퍼티스에 Edit Source 클릭. 레이어 패널에 가면 쉐입을 수정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사각형을 덮을 수 있는 쉐입을 만들어줍니다. 기존 레이어는 삭제를 해요. 저장. 익스트루전 뎁스를 30, Z축으로 약간 뒤쪽으로 보내면 필름 구멍이 채워집니다. 컬러는 회색으로 수정할게요. 화이트 필름을 선택하고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새로 생긴 오브젝트 이름을 블루 필름으로 바꿔줍니다. 세컨드리 뷰에서 프론트 뷰 선택, 카메라 스왑. 블루 필름의 위치를 잡아줘요. 컬러는 하늘색. 모델링을 마무리합니다. 오비툴로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카메라를 빙빙 돌리면서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렌더링을 걸어요. 어둡네요. 렌더링 취소. 파일을 저장합니다. 카메라를 설정해 볼게요. 커런트 뷰를 선택, 3D 카메라 옵션에서 뷰, 디폴트 클릭. 카메라가 리셋됩니다. 지금 카메라는 FOV 35mm에요. FOV를 10mm로 낮춰볼게요. 광각 렌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FOV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Current View를 저장할게요. Left Cam.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수정하고요. 카메라를 저장합니다. Right Cam. 이제 카메라를 마음대로 움직여도 저장한 카메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3점 조명을 세팅할게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Infinite Light를 선택. 프리셋에 3D Print Preview Lighting을 클릭합니다. 4개의 Infinite Light가 생겼어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Key Light, Bang Light, Fill Light. 빠르게 세팅할게요. 모든 라이트의 코디네이트 좌표와 옵션은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에 있습니다. 체크할 부분은 키라이트만 섀도우를 켜고 나머지 라이트들은 소프트니스를 100%로 설정한 뒤에 섀도우를 끄는 겁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렌더링 시간을 줄이려면 Edit, Preference, 3D에서 Ray Tracer Threshold를 4로 낮춰줍니다. 1단계만 낮춰줘도 렌더링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최종 렌더에서는 다시 Threshold 값을 5로 높여줍니다. 머티리얼을 수정할게요. PA, PI에 머티리얼을 모두 선택을 하고
메탈릭과 로포니스를 조정해서 리플렉션 효과를 선명하게 처리할 겁니다. 메탈릭 65%, 다시 전체 선택, 로포니스 0%. 이번엔 화이트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을 수정합니다. 전체 선택, 글로우 20%, 전체 선택, 메탈릭 10%, 전체 선택, 로포니스 20%, 블루 머티리얼을 수정합니다. 글로우는 0%, 메탈릭 40%, 로프니스 20%. 가장 중요한 텍스트 머티리얼을 디테일하게 수정할게요. PA, 머티리얼, 베벨은 좀 더 밝은 색, 익스트루전은 좀 더 어두운 색. PI, 머티리얼, 베벨은 좀 더 밝은 색, 익스트루전은 좀 더 어두운 색. 렌더링을 겁니다. 렌더링 취소. 인바이론먼트 IBL에 텍스처를 넣어서 리플렉션을 추가해 볼게요. IBL 텍스처를 바꿔줍니다. Replace Texture. HDRI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Intensity는 80%, Shadow는 끕니다. 효과적인 리플렉션을 위해서는 Move Tool로 IBL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리플렉션 효과가 나오도록 로테이션을 시켜요. 적당한 수치를 미리 계산했어요. 블로그에 HDRI 이미지와 IBL 좌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블로그에 있는 수치를 넣을게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리플렉션이 잘 표현됐어요. 최종 렌더링은 3D 환경 설정 Threshold를 5로 올려서 품질을 올려줍니다. 쉐이딩 때깔이 아주 만족스럽네요. 렌더링된 3D 레이어를 2D로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복제, Ctrl-J, Rasterize 3D. 다음 시간에 우리는 포토샵 3D로 남산 서울타워를 모델링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